어떻게 보면은 올 들어 경자년 해운에는 잔나비띠. 잔나비띠가 좀 그래도 다른 띠보다는 괜찮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잔나비띠가 괜찮고 또 이래 봤을 때 용띠. 용띠요? 용띠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삼재래도 올해 다 나쁜 삼재가 아니고 닭띠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좀 많이 힘들었고 이러는데 하반기 한 10월 달,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음력이에요. 10월 달 이후로 이래 되면은 동지 이래 좀 가서 11월 달부터는 조금 나아지는 운이다. 선생님 말씀해주신 게 원숭이띠, 용띠, 닭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원숭이띠는 좀 어떤 쪽으로 좀 좋아 보이시는지? 문서에도 운이 좀 있었고, 귀인에서, 그러니까 나쁜 인연보다는 좋은 인연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괜찮았고, 또 올해 하반기 쪽에서도 그 괜찮다고 봐, 계속. 원숭이띠야? 그다음 또 용띠를 이제 뽑아주세요. 우리 용띠분들은 어떤 점이 좀 좋아 보이시는지? 용띠가 한 2, 3년 계속 힘들었어, 사실은. 여태까지 이래 봤을 때올 들어서 좋다 해도 여태까지 안 좋았던 걸 이제 봉창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쁘기는 억수로 바쁠 거야. 그거를 이제 맥불나니까 동분서주 바쁘긴 바쁜데 별로 표는 안 나고. 여태까지 다 이게 나갔던 거 이제 곳간 채워야 되니까 이것도 메꾸고 저것도 메꾸고 이제 이래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쁘긴 바빠도 실속이 보이질 않고 결과물은 크게 없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걸 닦아 놔야 새로 이제 밭을 갈아 놔야지 이제 씨를 뿌릴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정도의 운이다. 내가 봤을 땐 그렇고. 그리고 또 마지막 선생님이 우리 닭띠분들 많이 힘들었을 닭띠분들을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몸도 좀안 좋았고 타구수 같은 것도 좀 많이 넘어갔고 올 작년 이래 봤을 때 그리고 사람한테 마음 다친 것도 많고 그런 게 많아.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내년 운기로 넘어가면서 수해 나고 했을 때 복구 작업 하잖아. 네, 그쵸. 그러면 수해를 만났을 때는 너무 놀래서 이 비가 이래 와갖고 어떡하나 허둥지둥 허둥지둥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복구 작업을 할 때는 모든 피해 이제 상황이 내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이걸 이제 내 눈에 보인다는 게 사실은 더 힘들 수도 있지. 그쵸, 그렇지만 알아야 뭐를 메꿔가니까. 그런 지금 운기다. 그럼 이제 좀 힘든 거를 끝나고 그걸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일어설 시기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우리 닭띠분들은 그래도 좀 내년에는 그래도 좀 올해보다는 나은 운세일까요? 아, 올해보다는 난데. 또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은 내년에도 사람은 너무 믿지 마라. 사람은 좀 믿지 마라. 그리고 내 자신 몸이 모든 걸 따라가지를 못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몸이. 따로 노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들어야지. 원숭이띠, 용띠, 뭐, 이런 분들은 내가 뭐 괜찮다. 근데 닭띠가 아주 좋다. 난 하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좀 기운을 내라고. 조금 일말에 좀 좋을 수도 있는 군역이 있으니까 기운을 내라고 한 거고, 뭐, 좋다. 이건 아니거든. 대박 난다. 이 띠는 아니야. 그렇죠. 지금 내가 이래 했던 얘기는 그냥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래 봤을 때 그렇더라. 이거고, 다 개개인마다 다 틀리고, 뭐,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어떻게 같은, 닭띠라고 안 좋고, 아, 뭐, 지금 뭐, 뱀띠라고, 나 진짜 뭐안 좋다. 이게 아니고, 뱀띠, 닭띠, 소띠, 삼재래도 운이 좋은 삼재도 있고,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와서 상담을 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점사를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